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1번에다가 여러분 피보나치라고 적어주세요. 1번 위에다가 피보나치. 이거 그리고 이것도 적어주세요. 황금비. 그 지금 아 주위 안 좋구나. 아까 주위 말해줬는데 수민이가 잘. 자, 또 없는 사람 있나요 혹시? 네.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식도 알아두면 상식으로 되게 좋아요. 여러분 그 저기 그 예전에 아주 유명한 미술가가 계시죠. 그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둘 중에 하나인데 누군지 모르겠다. 미켈란젤로인지 레오나르도 그 모나리자 그리신 분 누구야? 다빈치야? 아, 이름도 멋있죠. 다빈치. 어? 마치 근데 이 모나리자라는 그런 그림이 있죠. 근데 이 모나리자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있으면 이게 왜 명화지? 나도 이건 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도 이만큼은 그리겠다. 근데 이 모나리자의 그림은 다 황금비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이마와 그 얼굴의 비율이 정확히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대 1. 약 1.7 대 1 황금비. 그 다음에 이분의 왼쪽 눈 길이와 오른쪽 눈 길이 정확히 1.7 대 1. 그 다음에 이분의 코와 그 다음에 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1.7 대 1. 그 다음에 이 코에서 여기 왼쪽 이 길이와 이 길이가 1.7 대 1. 그 다음에 이 위에서부터 여기 목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1.7 대 1. 여기서 황금비를 이루는 그 1.7 대 1이 수백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딱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황금비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이 시선이. 이제 그 그림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게 이 황금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나리자 그림도 쇠가나 뭐 그런 걸 이제 하실 때 그런 거를 주제로 발표하거나 보고서를 쓰면 아주 좋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이 근을 구해보면 근의 공식으로 뭐가 된다?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를 근으로 갖게 됩니다. 루트 5가 약 몇이죠? 그렇죠. 루트 5가 약 2.2? 2.2?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1.7 맞아. 잘했어. 그럼 2.2에다가 1 더하니까 몇이야? 3.2? 3.2를 2로 나누니까. 1.6? 그러니까 1.6, 1.7. 이 정도가 황금비입니다. 근데 그 또 여러분들 그 피보나치라는 걸 들어봤을 건데 이것도 알아야 돼. 지금 내가 하는 거 이거 특별한 얘기 아니야. 꼭 알아야 되는 얘기야. 피보나치라는 거는 이제 그 뭐 여기 뭐 아무튼 뭐 하는 건데 뭐냐면은 자 얘랑 더하면 몇이죠? 2. 그 다음에 얘랑 더하면 3. 그 다음에 얘랑 더하면 5. 얘랑 더하면 이렇게 이 두 개의 직전항을 더해서 다음 항이 결정되는 이 수열을 뭐라 그런다? 피보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보나치 안에 참 신기한 게 황금비가 있어요. 이 피보나치 안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잭기럽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튼 그게 있어. 나중에 이제 미적분까지 가면 이제 막 그런 게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여러분들 다 예상 그 다 하다시피 알파의 n 플러스 2제곱 플러스 베타의 n 플러스 2제곱은 다 외우고 있죠. 이거 진짜 필살기입니다. 이거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공식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지금 안 외웠다면 지금 외우려고 하면서 봐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거 처음 쓸 때는 10명 중에 8명이 몰랐거든. 근데 진짜로 지금 10명 중에 8명이 알아요. 이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소수입니다.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뭐예요? 마이너스 1.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 돼? 피보나치가 되는 거야. 이 직전 두 개를 더하면 그 다음 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만 알면 알파 11제곱 플러스 베타 11제곱까지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지금 뭐가 돼요? 3이 되죠. 아, 맞나? 3 맞나? 3이 되죠. 그럼 알파 3제곱 플러스 베타 3제곱은 뭐겠어요? 그렇지. 누군가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푸는데 자기는 다 곱셈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려고 배우는 거거든요. 다른 걸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편리해지기 위해서. 알파 4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은 뭐가 돼? 7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알파 5제곱 플러스 베타 5제곱도 11이 되고. 그렇죠. 알파 6제곱 플러스 베타 6제곱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설사 알파의 30제곱 플러스 베타의 30제곱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조금만 덧셈을 하면 갈 수 있는 그게 된다. 여러분, 피보나치 황금비 가치 있는 문제, 그게 바로 여기 절대등급 1번입니다. 그런 배경지식 안에서 이 문제를 보면 재밌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이 두 실근이 알파 베타다. 근각에서의 관계 적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알파 베타는 B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다.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9A,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2B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금방 나와. 얘를 세 번 곱하면 얘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B 세제곱은 2B 제곱이야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B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뭐 샬라샬라 이거 곱셈 공식 알 거예요. 그럼 B를 구했기 때문에, 알파 베타를 구했기 때문에 이 A 값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송글씨에서 참고해서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겠습니다. 3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해가 허수 알파 베타이고, 허수 알파 베타. 근데 알파분의 베타 제곱이 실수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그냥 전부 계산 때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수이다를 했을 때 여러분 시험 때 어떻게 할 거야? 맨 처음에 고려를 컨택을. 실수의 특징이 뭐랬어? 켤레복소수를 해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거지. 그럼 지금 여기서도 이 알파분의 베타 제곱이 실수라면, 이 알파분의 베타 제곱이 실수라면 알파분의 베타 제곱과 알파 바분의 베타 바의 제곱이 똑같겠어요 안 똑같겠어요? 똑같게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알파 바는 뭐라고? 그렇죠. 베타라고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 여기 실수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개수가 실수라는 말이에요. 정확히 이제 세팅이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A, B가 실수라는 거는 개수가 실수다. 개수가 실수일 때는 서로 켤레복소수가 근육이 된다. 알파의 켤레복소수는 베타가 되고 베타의 켤레복소수는 알파가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가 돼요? 알파 세제곱과 뭐가 같다? 베타 세제곱이 같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 2a 플러스 b는 0 이거랑 왔다 갔다 하면서 b는 마이너스 2a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진짜로 한 가지만.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이 같은 각도가 몇 도일 것 같아요?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이 같은 각도. 세 바퀴 돌면 똑같아지는 점에서 만나는 거.
120도지. 또 다른 거는 60도인 거지.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돌면은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송구시설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보시면서 그 이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실수는 뭐가 특징이 있다고요? 혈내복소술을 해도 다를 바가 없어진다. 그걸 꼭 알아야 된다. 여기서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들고 가서 조지자 하면은 진짜 시험 조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계산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왜냐면 그 계산으로 들어간다는 게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4번. 4번 문제. T라고 적어주세요. 4번 T.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T라고 그으면서 수업을 들었던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이 T를 다시 풀기 위해서 T를 체크했던 겁니다. 항상 그걸 잊지 말고 시간이 남을 때 이 절대등급 T라고 적힌 문제들을 한번 쭉 다시 풀어보세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이 3AB시다. A랑 B랑 C랑이 같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나오면 바로 이렇게 그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다 메모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이게 어떻게 보여요? A는 B는 C가 같으니까 전부 이게 다 A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 문제에서 A, B, C가 양수를 했잖아. 양수라는 말은 뭐냐면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A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 알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오메가였던 거죠. 그러면은 좋아.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면 여기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니까 X 세제곱은 1이 되는 거지. 즉 알파 세제곱이 1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기억! 알파와 알파바를 더하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입니다. 기억 바로 제끼고요. 니은 3개 단위로 더하면 제로가 됩니다. 3개 단위로 더하면 제로. 그래서 니은도 금방 그 판가름을 할 수 있습니다. 디귿.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시죠. 디귿. 이거 좀 크게 써놓을게.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써놓을게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한 허근이 오메가잖아. 그럼 오메가 반은 오메가 제곱이야. 이걸 꼭 기억해.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오메가의 세제곱이 뭐랬죠? 야, 진짜 이거 맞추려고 좀 봐주면 안 되냐? 그냥 여기 왔으니까 예의상 봐주는 게 아니라 진짜 맞추려고. 이게 나올 거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근각이수와의 관계로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 대답해봐. 알파 베타가 뭐야? 1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메가고 그 중에 하나가 오메가 봐요. 그럼 오메가랑 오메가 바 곱하면 1이지? 근데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이랑 곱해도 1이죠. 그러니까 오메가 바는 뭐가 돼?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야. 오메가 바라는 걸 보는 순간 문제가 여기 이거 봐봐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알파바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거거든. 자, 인정할 수밖에 없어. 알파바 때문에 알파바 대신에 뭘 적어주라고? 알파 제곱을 적어주라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 플러스 1이지. 빠싸! 여기 알파 플러스 1이죠. 알파 플러스 1은 여러분 뭐가 돼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알파의 몇 제곱이 돼요? 4n 제곱이 되는 거지. 얘는 알파의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의 4n 제곱이니까 짝수니까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알파의 몇 제곱이 돼요? 4n의 2배니까 8n이 되는 거죠. 좋아요. 이렇게 놓으면 쉽지. 왜냐면 이렇게 놓으면 1부터 대입해 가면은 어떨 때 마이너스 1이 되고 어떨 때 마이너스 1이 안 되니까 이러면 쉽지. 근데 알파 다시 이제 돌아가 볼게. 이렇게 놓으면은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거야. 알파바 때문에. 그러니까 꼭 명심해. 알파바는 뭐다? 알파 제곱이다. 오메가 바는 오메가 제곱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써가지고 실제 문제 풀 때도 오메가 바 나오면 오메가 제곱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오메가밖에 없으니까 좀 쉽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꼭 잘 알아서
그 문제 나오면 잘 풀어주세요. 이거 여러분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지금 다 종이 한 장 차이라서 조금만 더 하면 점수가 지금 아무튼 미세하게 지금 아주 아무튼 잘하고 있어. 더 노력합시다. 자, 5번. 사실 이제 이 5번 문제 나오면 이 문제가 아니었나? 자, 가자. 자, 봐볼게요. T라고 적어주시고요. 이거 저기 안 나오면 좀 반칙인 문제거든요. 근데 그 반칙인 문제 중에 최고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잘 봐주세요. 먼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알파베타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다 바로 써야지. 이 문제 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1 이렇게 써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1 이렇게. 자, 문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F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 알파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려워. 근데 이제 2차 방정식의 핵심은 차수를 낮춰줄 수 있어. 제발 이거 하나하나 잘 들어봐봐. 2차 방정식의 특징 뭐라고? 차수를 낮춰줄 수 있죠. 왜냐면 알파 제곱, 알파를 넣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라는 식을 확보한 거야. 그러니까 알파 제곱을 1차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럼 옆에 식도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민성아, 이해되니? 좋아. 괜찮아? 자, 그러면은 괜찮아? 좋아. 그러면은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X에 두 근이 알파베타라고 하는 거에 동의합니까?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X의 두 근이 알파베타. 왜냐면 이 방정식에다가 알파 대입하면 이식되고 베타 대입하면 이식되니까. Everybody okay? 자, 그러면 그 거기서 이거 넘기면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4X가 되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알파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는 뭐를 적냐면 알파베타를 근으로 갖는 식이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적고 이 부분 때문에 다 틀리는 거야. 여기서 이거 못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다 가는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면 여기다가 꼭 a를 적어놔야 돼. 이렇게. 왜냐면 알파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만 있는 게 아니라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도 있고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미지수로 놔주는 거지. 그리고 이 a 값을 알려주려고 f0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자, 여기 이 식에서 제가 f0을 이용하려면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저게 f0이라고 여기다가 x 대신에 0 대입하면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아요. 좋아. 0을 대입해 볼게요. 아, 마이너스 1을. 0 대입하면 안 된댔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게 F0으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A가 됩니다. 근데 F0이 뭐랬어요? 0이 됐으니까 A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야. 나오면 다 맞춰가지고 와. 진짜로.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꼭 맞춰가지고 와.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핵심이 여기까지는 다 쓸 수 있는데 꼭 이거를 그냥 중위권 학생들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알파베타를 근으로 가는 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a배한 거는 전부 알파베타를 갖는 거야. 꼭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저 나머지 조건을 이용해서 a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나오면 꼭 맞춰주세요.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 안 풀어오셨겠지만, 야 이거 그 제 송글씨 해설을 그냥 그 봐주시면 여러분 그 해설지에 있는 풀이는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이 절대 등급 뒤에 해설지에 있는 풀이가 있는데 그 풀이는 거짓말이에요. 그 풀이는 이 문제 만든 사람만 할 수 있고, 빵상 환다 찍었을 때 그 문제 풀이 그대로 푸는 사람들은 다 그 문제 베껴가지고 푸는 거야. 물론 이제 그 문제 해설 생각하는 사람은 머리가 뒤지게 좋겠지. 자 이거 잘 봐. 이 유형 위에다 써놔. T 적어줘. 그 다음에 이 유형 위에다 써놓으세요. 알파 대신 베타 대신 알파 똑같다. 병끼리 더하고 병끼리 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식에다가 이 문제 나오면 꼭 제가 말한 대로 풀어줘. 이 식에다가 알파 대신에 베타 넣고 베타 대신에 알파 넣어봐. 이 식에다가 그럼 어떤 식이 돼? 오른쪽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여기 이 식에 알파 자리에 베타 넣고 베타 자리에 알파 넣으면 정확히 이 식으로 바뀌게 되잖아. 근데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근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이 안 나올 때는 꼭 제 말 기억하세요. 왼쪽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한 식 하나, 좌변끼리 빼고 우변끼리 뺀 식 하나, 이 두 개를 놓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좌변끼리 더합니다. 파이팅. 지금 집중해야 돼. 더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는 2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이게 좌변 우변끼리 더한 겁니다. 이제 좌변 우변끼리 빼볼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2가 없어집니다. 저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우변끼리 빼면 2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근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여기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인데 여기는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니까 뭔가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으로 바꾼 겁니다. 지금 송글씨에서 보시면 그랬을 때 마이너스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좌변으로 넘기고 이걸 우변으로 넘기면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뭐가 돼요?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나눠주고 싶어요? 안 나눠주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지.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나누려면 알파와 베타가 같지 않다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요. 알파와 베타가 같지 않다는 확실한 물증,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 될 수 없다는 확실한 물증, 그게 뭐냐면 여기에 이 베타 대신에 알파를 넣을 수 있겠죠. 만약에 알파랑 베타랑 같다면. 그래 안 그래? 그럼 맞잖아. 알파랑 베타랑 지금 제가 그러면 이거 넘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는 뭐가 돼? 0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같다면. 그쵸? 그러면 지금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면 이 여기다가 f0, f1을 이렇게 넣었을 때 지금 여기다가 이게 그럼 fx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0을 넣어봐.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튼 뭐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따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쬐끼럭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먼저 나눠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으로 나눠주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나눠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돼요?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갖고 옵니다. 여기에.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6 괄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는 2 똑같이 이거 똑같이 여기다 써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계산만 남은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랬죠?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 넣어주면 4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플러스 4는 아무튼 여기 샬라샬라 돼.
그럼 이제 알파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니까 그 fx의 식을 적어줄 수가 있어. 그게 송호 씨의 그거고, 제가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 수업 준비할 때 알파랑 베타랑 같다고 했을 때 제가 풀었을 때는 허근이 나왔는데 방금 이거 푸는 거 보니까 실근이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풀었을 때는 이 식이 허근이 나와서 아 허근이니까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제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접근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했을 때는 이게 허근이라서 바로 그냥 넘어갔었어요. 좀 생각하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교재에서의 답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나오게 되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고려를 더 해볼게요. 자, 이제 7번 문제 T라고 적어주세요. 지금 다 T인데 그리고 그런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무조건 공부해야만 맞출 수 있는 게 있어. 이것도 스킬적으로 그거야.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이거 좀 알려줄 게 있어. 결론적으로. 자, 가자. 여러분, 요거는 고맙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드시 Y랑 Z가 같습니다. 일단 그거를 좀 제가 뭐 힌트라면 힌트로 드리고 싶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 꼭 써놓는 게 Y랑 Z랑 무조건 같아요. Y, Z의 값을 구하라. 그래서 뽕뽑기로 맞출 수 있어. 이거를 그냥 뽕뽑기로 맞출 수 있다고. 뽕뽑기, 뽕뽑기로 맞출 수 있어. 일단 그 좀 알겠죠? 자, 아, 잘 봐봐 진짜.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나중에.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아니라 x 플러스 2y는 4라고 바꿔줘.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밖에 안 나와. 엄청 빨리 나와. 그 다음에 여기도 z제곱으로 바뀌면 x제곱 마이너스 뭐야? 네?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이 되죠? 그럼 이거 완전제곱식이잖아. 아 완전제곱식 합차잖아 합차.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2y가 뭐가 돼? 8이라는 거지. 근데 얘가 뭐라는 거야? 4니까 얘가 뭐겠어?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이제 x 플러스 2y가 4고 x 마이너스 2y가 뭐예요? 2니까 연립하면은 x가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x가 3이면 y가 뭐겠어요? 2분의 1이 나오면서 x의 최소값은 3이고 yz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서술형 풀이에서 이렇게 적으면 큰일 나겠죠? 근데 항상 서술형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이게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이거 초땡큐의 문제 아닙니까? 사실 이거 나오면은 알겠어요? 나오면 뭐라고? y랑 z랑 같다라고 해가지고 빨리 풀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서술형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때 이제 풀이를 제가 스타트를 이제 스타트만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y 플러스 z 야 근데 엄청 복잡해. 이걸 이제 해보시면은 아 저 선생님이 저거는 진짜 나한테 꿀팁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그 외워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보실 때 y 플러스 z를 4-x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를 y 플러스 z를 하나로 놔둬.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실제로는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y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2yz죠. 논리적으로 맞잖아? 그러면은 y 플러스 z 대신에 4 마이너스 x 넣어주면 4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yz가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4가 돼. 오케이?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yz는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제곱이야.
아, 자 이거. 그럼 YZ에 대해서 샬라샬라 구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계산으로 쭉 조지는 게 결과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큰 아웃라인을 봐야지. 자, 그러면 Y 플러스 Z, X에 대해서 나왔지? 그래, 안 그래? YZ도 X에 대해서 나왔지? 그러면 Y랑 Z가 근이라고 생각해봐. Y랑 Z가 근이라고 생각하면 Y 플러스 Z가 나왔고 YZ가 나왔어. 그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뭐가 나온 거야? 곱이 나온 거지. 그러면은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어. T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ZT 플러스 YZ. 여기에 이제 X에 관한 식들이 들어가겠죠? 좋아요. 근데 YZ가 뭘 했어요? 실수를 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은 무슨 실수를 가는 거야? 무슨 근을 가는 거야? 실근을 갖게 되는 거야. 실근을 갖게 되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크거나 같게 돼. 그럼 이게 크거나 같다는 식을 우리가 이렇게 샬라샬라 이렇게 하면은 X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그때 그 X의 최소값을 구하면서 그 다음에 Y 플러스 Z랑 Y 이거 알게 되면서 마지막 그거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어떻게 푸는지. 그냥 두 가지 풀이를 알고 있으면서 서수용으로 나오면 아 결국 이거는 뭐랑 뭘 구하는 거다? Y 플러스 Z와 YZ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별식 쓰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메모를 하고 다시 풀어보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만 대충 딱 보면은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어. 제가 이거 꼭 그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절대 등급 이 교재 한 지금 한 우리가 6주? 이렇게 지금 했는데 지금 시험 범위까지 끝나가고 있잖아. 굉장히 우리가 응원하고 칭찬해야 돼. 우리가 뭐 여기서 스텝 3를 안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정 부분의 문제를 안 한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무리가 중요하거든. T라고 적힌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봐.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아마 시험 전에 여러분이랑 이 절대등급 교재는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8번 문제. 이것도 그대로 나올 수 있죠, 사실. 자,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이 있어요. 이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C라고 하고 이 길이를 D라고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같다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이거 한 번이라도 풀어본 사람만 풀지.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어떤 점을 찍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네 개의 사각형으로 나누는 거야. 네 개의 사각형.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X, 여기의 길이를 Y, 여기의 길이를 Z, 여기의 길이를 W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길이의 제곱은 피타고라스로 X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되고 이 길이의 제곱은 Y제곱 플러스 W제곱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길이의 제곱은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되고 이 길이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W제곱이 돼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Y제곱, Z제곱, W제곱이죠. 얘랑 얘랑 더해도 X제곱, Y제곱, Z제곱, W제곱이죠. 그러니까 사각형의 내부에다가 어떤 점을 이렇게 빵 찍어도 여기서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랑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얘랑 얘를 근으로 갖는 식이 이거래. 그럼 당연히 A 플러스 B가 5고 AB가 5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식이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야 되는 식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 두 번 빼주면 15가 나오게 되는 거지. 너무 쉬워 지금 이게 사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CD를 근으로 가는 식이 이거래. 그러면은 C 플러스 D가 뭐야? K, CD는 1이 되면 C제곱 플러스 D제곱은 뭐가 돼요? K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이제 얘랑 얘랑 어떻다고요? 같다고. 그러니까 K제곱이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7이란 걸 알게 되니까 아, K가 루트 17이다
라고 그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대로 나올 수 있어 진짜. 그 은찬이 그 우리 확인했었잖아. 은찬이 학교 작년 그 중간고사 기출문제에서 블랙라벨 문제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집회점 제일 마지막에 나왔잖아. 이게 실험 가능한 거라고. 그러니까 보다 보면 여러분 나오게 된다. 여러분 잘 이거 기억해 놓고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주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수업 여기까지고 목요일 날 제가 기출문제로 테스트 본다는 거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준비를 좀 해오세요. 잘 때려 대라 이씨 하면서 그날 오지 말고 좀 외워봐라. 어? 안 되면 좀 외우자. 지금 이제 임박했다. 방법이 없다. 자기를 구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죠. 좀 외워보세요. 자,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